경쾌한 리듬에 맞춰 현란한 무대를 선보인 비보이 그룹. 강렬한 검정색 한복에 북을 메고 등장한 무용수.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팀의 하모니가 한국 무용의 색다른 맛을 선보였습니다. 이시사가에서 가족과 나들이 온 크리스 씨는 한국 무용은 처음이라며 인상 깊었다고 전했습니다. I thought it was very educational. I've never seen a show like this before. I thought it was really well done and I like the colors and the dancing. They did really a good job. 이날 캐나다 한국 무용 연구회는 아리랑과 수류북춤, 하비스트 댄스 등 한국 전통 무용과 창작물을 함께 무대에 올렸고 구성진 판소리도 선보였습니다. 이제 막 무용을 시작한 어린이들의 부채춤은 조금은 어설펐지만 수백여 관람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. 어제 토론토 CNE 트레이드 센터를 찾은 관객들은 한국 무용에 매료돼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한 모습이었고 30분 무대가 끝난 뒤에도 아쉬운 듯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. 이날 무대를 선보인 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오는 11월엔 세계 무용인들과 함께하는 수류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.